코로나 시국에 2년 만에 일본을 다녀오셨다고. 예. 운이 좋았죠. 네. 어렵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또 이 주가방을 다시 보네요. 아, 오랜만이죠. 예. 네. 황관 이후로. 황관입니다. 황관? 예. 황관. 황관. 이 가방을 쓸 일이 좀 자주 생겨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 저도 사장님께 부탁하는 난초. 황관이나 봄비나 이런 난초를 제가 계속 만날 때마다 혹은 전화로 그렇죠, 그렇죠. 요청을 드리잖아요. 최고의 작품, 최고의 좀 난초 좀. 네? 나한테는 그게 사실은 우리 저 봄비님 주문이 네. 반갑고 고맙지만은 제일 큰 스트레스입니다. 구할 수 있는 걸 구해달라해야 즐겁지. 구하기 힘든 걸 구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끔씩은 뭐 농담이지만 집에서 그려가지고 갖고 올 수 있으면 내가 밤을 세워서라도 그려서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난초를 우리가 직접 사서 구해서 키운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 꿈이었죠. 꿈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눈앞에 보이고 손끝에 만져지기 시작하니까 한번 네 어렵게 한번 일본에 가서 직접 구해서 준비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또 열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와, 봄비인데 이게 사이즈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야, 이거 야, 제가 사진으로 보던 봄비 그 이상이네요. 그 이상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얘를 목표로 잡고 내 손에 들어오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내가 우리 조상님들한테도 이렇게 정성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자식 새끼 많아서 좋은 일 하나도 없단께. 꺼내서 한번 볼까요? 이 정도면은 이게 일본에서도 보기 힘들 없죠? 정도로 굉장히 귀한데 실물로 천천히... 본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요. 야, 분석도 바로 가능하겠네요. 네. 일본에서도 봄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한 4명 정도. 많으면 4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야, 진짜 그 뭔가 이제 신물을 보는 듯한 네? 영롱함이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네. 봄비 8회라 그러더만 네? 정말 다양한 애가 있습니다. 이 축이 이제 곰이 웅크리고 있다는 그래갖고 비라 그러고 루비군이 나오고 호반에 사장님 이거 어떻게 구하시게 된 거예요? 이건 뭐 농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달라고 하죠. 4달러 주면 받고 안 주면 기다리고 뺏습니다. 언제 기다립니까? 뺏어야죠. 결국은 저희 손에 오게 됐고 예. 그때도 이제 사장님이 주신 그 시미즈 백모단을 잘 키워서 거의 전부 다 모단 패밀리에 기증이 됐어요. 아, 네, 그걸로 지금 우리 모단 패밀리의 모태가 된 거죠. 모단 패밀리가 아니고 모단해에 기증을 한 거죠. 봄비가 이제 모단 패밀리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뭐 중국 시장을 확 뚫는 그런 씨앗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봄비라고 네. 하는 난초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네. 북이랑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봄비일 수가 있는데 일본 내에 있는 봄비가 전부 다 해가지고 한 50여 척 정도 된다고 사실 저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일본에 50척이 있으면 네. 적어도 뭐 최소한 3분의 1은 한국에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한국에 지금 우리 그 노구노 회장님이 한 척 그때 들어온 게 두 척이 됐고 네. 목사님이 한 척짜리 조그만 거 약간 근데 병락으로 간 거 그런 거 한 분 키우고 계시고 풍란원 쪽으로 유통된 거 전태용 씨가 키우던 거 그게 다죠. 예, 그게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있던 게 네 척이 다예요. 네, 다죠. 네, 근데 그것들 보면은 상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특 A급. 그렇죠. 걔네는 뭐 B에서 A 사이. 저도 아직까지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만 네네. 사실 이번에 또 좋은 공부를 한 게 네. 피를 갖다가 네. 일본 말로는 히구마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피라는 명찰만 보고 왕분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조금 눈이 뜨여지고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네. 같은 피에서도 품성이 아주 좋은 것들을 이제 찾게 되죠. 아니 오죽하면 김태희가 늘어나겠어요.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이거보다 더 좋은 걸 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팔지도 않을 거고 대단히 사이즈도 좋고 네네. 얘도 최상이고 네, 원래 또 바로 자척도 붙을 것 같아요. 소 잡아야죠. 소 한 마리 잡아야죠. 잡으면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좋은 작품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의장님이 사신 건가요 이거?
그냥 주시겠니? 아, 진짜. 내 입에서 기증이란 말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이런 거는 그 값을 제대로 다 치러야 되는 거야. 아니, 값이 혹시 어느 정도? 아, 한쪽에 한 있어. 1억 정도. 1억. 네 머리는 이해 안 돼. 대단히 있는 거야. 이렇게 자초기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된 거고. 개인적으로 정말 운이 네. 좋았던 거고. 원래 운이 좋은가 봐요. 확실히 역물을 유통해야 이게 대운이 그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아, 좋은 물건 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